떴어. 진짜 빨라. 오. 다들 들어오고 계십니까? 첫 댓글이 뭐여야? 뭐여? 어? 여기는 왜 안 나오지? 이게 조금 딜레이가 있어. 딜레이가 있어서 막내는 아직. 아 미안 여기 와이파이. 뭔데? 안녕 안녕. 누군데? 오. 뭐라고? 뭐라고? 아니 뭐야? 새로운 막내 우리. 데뷔는 같이 했지만 3년 동안 잊혀진 막내 있잖아. 아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아 지금 이거 이렇게 막 이렇게 나가고 있어. 되게 컴퓨터다 느낌이.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네. 어. 앞에 있는데도 제일 큰 애네가. 포근하네. 잘 어울리네. 약간 원래 멤버처럼. 원래 멤버니까. 이거 좀 들어보셨으니까 이제 인사 한번 할까요? 어, 할까요? 네네. 네, 달인들. 처음으로 우리 완전체 인사드리겠습니다. 야, 둘, 셋, 완전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또 새로운 또 멤버가 있으니까 한 명씩 오랜만에 알겠지만 그치. 한 명씩 개인 인사 쫙 돌고서 우리 막내까지 인사 자기소개 하는 걸로. 좋아요. 어디 뭐 레몬 형부터 갈까요? 좋아 좋아.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나이순으로 해야지. 아, 그래 나이순으로 가자. 그러면 먼저 오케이. 안녕하세요. 버러스에서 메인 래퍼를 맡고 있고 장미가 되어 돌아온 레이븐입니다. 안녕하세요. 버러스에서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눈웃음 서호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버러스 메인 래퍼를 맡고 있는 이제 목소리 담당이기도 하고 래퍼도 맡고 있는 이도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원스 먹고 말하고 노래하는 님 건입니다. 근데 우리 언제부터 달인들이랑 이렇게 격식을 차리시는 거예요? 아 지금 중요한 자리입니다. 중요한 자리? 넷! 격식이는 우리. 그럼 격식이는 우리시야? 어 멋있네. 내 차례인가? 아니야. 두 명 더 남았어. 두 명 더 남았어. 먼저 해야지. 긴장했구나. 원스에서 키와 띠를 맡고 있는 원스 환웅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원스 매력둥이 시온입니다. 안녕. 막둥이 맞았어. 막둥이 맞았어. 자 우리 그리고 막둥이 막내. 안녕하세요 원어스 막내 운전과 홍보와 PR과 듬직해 3년 만에 흥발불명 됐다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지금 떨리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오늘 재밌게 한번 브이라이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귀엽다. 왜? 일부러 그런 거 알지? 막내라서 막내미 보이고 싶어서. 맞아, 맞아. 풋풋한 느낌. 역시 프로 아이돌. 대단한 리액션. 여기 뭐 호텔이나 스튜디오야? 이렇게 막 물어보는데 여기는 또 막내지. 저희가 오늘 눕방 라이브를 저희 그렇죠. 원스가 원래 7인조잖아요. 네. 네. 사실 6인조로 활동을 했지만 오늘만 네. 7인조였었기 때문에 네. 오랜만에 막내 진호와 함께. 제가 사실 계약이 내일 끝나요 회사랑. 오늘 마지막 활동인데 그래도 오늘 여러분과 재밌게 한번 브이라이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Yeah. 네. 저희가 오늘 근데 눕방이라 다 이렇게 파자마를 입고 있는 거죠 지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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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의상 컨셉을 한번 뽐내 보자면. 그냥 주는 대로 입었습니다. 역시. 저는 잘 때 잠옷을 입고 자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주는 대로 입었습니다. 투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냥 내가 수백 빠르네. 맞는 거 입었어요. 맞는 거. 잘 때 추리닝 입고 잡니다. 전 벗고 잡니다. 역시 시원하게. 나? 저는 지금 멀어서 잘 안 보이겠지만 오늘 잠옷 재질이 굉장히 좀 신기해요. 골판지 같아. 아 그래요 맞아요. 골판지 입고 왔네요. 그런 잠옷을 입어봤습니다. 저는 simple is best라고 약간 하늘색 톤의 평범한 느낌으로 깔끔하게 입어봤습니다. 초록색 아니야? 초록색이요? 초록색이래요? 네. K아트. 저는 또 이게 진호랑 커플로 이렇게 저 자세 보면 이게 네. 마르게리타 피자 피자고 여기 페페로니입니다. 소세지인데. 아 막내 친구인가 소형밖에 없네. 저는 그냥
검은색이 심플하고 클래식하게 입은 잠옷입니다. 클래식. 멋있네요. 아, 화질이 좋나 봐. 화질이 엄청 좋대. 오. 오. 우리 그 패드로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오늘 1080. 화질. 아, 나 포지션 나는 사실 메인 보컬과 서브 보컬과 완벽이네. 진짜 난다는. 그다음 악기. 장구랑 단소. 단소. 자진몰이 가자 단소 진호와. 맞아. 자진몰이 가능한 거야 그러면? 중임 무한. 야, 끝났다. 야, 야, 근데 거니 거니까 단단 거 뺏길 수도 있겠다. 조심해야겠다, 그냥. 그니까. 아,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2,500 분이 보고 계시네. 더 아직 벌써 5,000 분인데. 아, 진짜? 아, 이게 좀 느리구나. 컴퓨터가 컴퓨터가 좀 핸드폰보다 느리. 와이파이가 잘 안 돼. 좋잖아. 댓글에 이런 것도 있어. 혹시 원어스 막내 매미 소리도 잘 내지 않나? 아, 이거 사실 나도 많이 봤거든. 스피용 이거 있잖아. 나의 사건 나도 한번 보고 싶은데. 사실 지금 추워져서 매미가 없거든. 근데 그러네. 여름을 좀 돌려줘. 시간을 돌려볼까? 매미가 여러 마리 있을 때는 이렇게 울거든. 벌써 더워. 아, 더워. 더워. 스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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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용. 와. 방금 잠깐이었는데 엄청 더웠던 거 느껴졌죠? 여기 거의 30도였어 방금. 여러분, 제가 팀에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아요. 막내니까. 막내라서 형들한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몇 살이냐고, 막내 몇 살이냐고 물어보는데 나는 3학년 6반이에요. 아직 미자라는 뜻이지. 고등학교 3학년 6반이잖아. 아직 고3이야, 고3. 우리 막내 미자야. 3학년 6반이야. 미자 이상한 말이야? 건이는 아까 잠옷 속에 안 하고 넘어간 것 같아. 잠옷 속에. 나는 오늘 속옷이 비칠 만큼 굉장히 얇은 하얀색 잠옷. 너무 티마이 아니야? 얇단 뜻이지. 오늘 우리가 준비한 게 많잖아, 그래도. 맞아. 긴 시간 동안 못해도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 소통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발키리 오랜만에 완전체로. 맞아. 퍼포먼스. 앞에 잠깐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또 저녁 시간이니까 우리 또 지금 시청하고 계신 우리 이걸 브이라이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그냥 우리 팬분들이랑 그냥 달님들. 아, 달님들. 너무 대박이다. 너무 재미없죠? 아이들은 재미없었는데. 맞아. 아이들이잖아. 웃길 필요 없어. 이거 하트. 맞아. 우리 오늘 하트 많이 눌러줘야 돼. 맞아. 우리 오늘 진짜 하트. 저희 목표가 있거든요? 채워야 돼요.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우리가 근데 방송 시작 전에 목표 수는 50만 하트였잖아. 10, 100, 1000, 10, 10. 벌써 22만 하트야. 벌써? 와, 지금 8분밖에 안 됐는데? 아싸. 이게 완전체 힘이지. 완전체가 모이면 계속 하트해야 돼. 알겨, 이렇게 하트.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하트는. 또 개인적으로 또 달님들이 또 막 윙크해줘 이렇게 막 요청해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가끔씩 댓글 보고서 혼자서 몰래 이렇게 해도 돼. 아니면 카메라 가까이 가서 윙크해주고 와도. 맞아. 사실 한 10개 정도 올라왔을 때 한 번씩 해줘야지. 그 보일 때마다 해주면 약간 민다? 금방 떠난다. 민장해야지. 쉬운 사람 되면 안 된다. 알지? 안 해주는 건 아닌데 그래도 막내한테 형들이 많이 배워. 역시 약간 인생 경험이랄까? 그럼 이런 것도 지금 들어오신 분은 진짜 어리둥절하겠다. 내가 여기 안정에 있어서 밀당 보수래. 막내가 밀당 보수라고 칭찬이 많아. 근데 해주긴 해줘야 돼. 해주는데 너무 자주 해주면
사람들이 막 질려해. 밀당 신이네. 또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해 보죠. 우리 원래 7인조잖아. 그래서 막내 진우가 또 오랜만에 왔어. 그래서 오랜만에 완전체 브이앱을 켰다. 이게 그치 그치. 아, 완전체 브이앱 얼마 만이야? 우리 3년 만이지? 그치 완전체 맞아. 아니지 4년 만이다. 그 연습생 때만. 그치 그치 맞아 맞아. 그치. 근데 내가 회사 계약이 내일 끝나서. 아. 자 여러분들 저희 이제 오늘 원어스 완전체 모임 모여서 기념으로 저희 Q&A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 질문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바로바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우 어디 갔다 왔냐고 보고 싶다고. 아 보고 싶었다고. 나 군대 갔다 왔어. 아이돌 데뷔 전에 군대부터 왔어. 야 근데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 막내 군필인가요? 거의 금기시대는 그런 발언을 그냥 한 번에 깔끔하게 그냥 끝내줬어. 그동안 어디서 봤다 왜 내일 퇴사하냐. 아 우리 그럼 그거 하자. 뭐? 그러면은 우리가 보는 막내 첫인상? 맞아 우리가 처음 첫인상 캐미가 그래, 또 중요하니까. 맞아 맞아. 그런 질문 빠질 수 없지. 난 첫인상 어땠어 형님들? 나 3년 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그냥 나 솔직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나 그리고 뒤끝 있고 그렇지 않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그 되게 핫하신 분 있잖아. 코미디언 진호님 되게 닮아가지고 되게 닮아가지고 괜찮아. 그런 얘기 엄청 많이 했는데 닮아가지고 걔는 별로 인기 없잖아. 어렸을 막내가 더 인기 있지. 그렇지. 맞아. 그럼 우리 우리가 우리 막내가 이름은 같지만 더 유명해질 거야. 맞아. 달리는 대로 사랑을 물어보는 받고. 근데 서호 형이 부자야? 왜? 서호 형이 왜 부자야? 몰라. 한우석이라고. 서호 형 부자라고. 뭐야? 진짜. 막내야 서호 형이 부자야. 한우석이라고 해. 맞아. 서호 형이 사실 돈이 제일 많거든. 그럴 리가? 우리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 돈을 많이 쓰지. 돈을 많이 쓴다. 우리 위해서. Q&A 또 질문으로 막내 군대썰 불러주세요. 와 이건 진짜 핫하다. 왜냐면 우리 중에서는 군대썰을 풀 수 있는 멤버가 아무도 없었거든. 그동안은. 그래 늦은 나이에 갔는데 창피했어. 조교들이 나보다 다 어렸거든. 아. 근데 그 조교들은 자기의 임무를 하는 건데 너무 억울한 나는 불침 벗었는데 안 졸았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었어. 졸았다고 끌려가서 다섯 살 어린애들한테 혼난 거야. 아~ 뒤에 가서 많이 울었어. 아~ 뭔가 너무 슬프다. 그리고 그게 나는 좀 군대를 일하다 가서 항상 조교들이 그러거든? 자, 이 식사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빚다모님 세금으로 먹는 겁니다. 그럼 나도 세금 내고 간 거. 그래서 그럴 때 좀 내 돈도 들어가 있는데 꼭 그렇게까지 좀 섭섭하지. 그치. 근데 그리고 또 훈련 갔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는데 너무나 동생들이 있는데 내가 포기하면 창피하잖아. 꿋꿋이 버텼어. 막내 힘들었구나. 근데 나 힘들었지 사실은. 군대에서 군대는 근데 다 힘들지. 몸이 힘든 게 아니라 거의 그냥 뭔가 내가 갇혀 있다는 생각이 조금 힘든 거지. 시간 금방 가더라. 또 막내 첫인상. 그 나도 서로 비슷하게 그 웅이 아버지에 나오는 웅이 아버지 멤버 중에 웅이 형이 있잖아. 맞아. 웅이 형이지. 나 분명히 너 초등학생 때 멤버였어. 웅이야. 얼마나 웅인 줄 알았어. 사실 그때 그 아 내 얘긴 아닌데. 그 우리 아버지 그 개그맨이랑 친한데 근데 이제 우차사 게시판에 전국에 웅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사람들이 글을 많이 남겼어. 제발 코너 폐지해 주세요. 학교에서 놀림 많이 받았어. 굉장히 미안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 괜찮아. 나는 즐겼었어. 우리 웅이는 즐겼구나. 난 즐겼었거든. 근데 수혜자가 있어. 난 그걸로 인기 좀 많았었어. 이름이 특이해가지고. 우리 그리고 또 여기 댓글 다 반영하잖아. 가까이 맨날 들어가서 카메라 보겠어요. 그러면 근데 잘 보여요 달린들? 잘 보이나요?
어, 훨씬 잘 보인다 이거. 근데 우리 학수수가 벌써 올 것 같아. 50만이 와, 50만이 넘었네 벌써. 그래서 지금 달님들이 100만 동영을 차라리 벌자. 아 지금 아~ 100만이 되면 100만이 되면 우리가 100만이 되면 그거라도 100만. 여러분 100만이 되면 역으로 여러분들이 원어스 앨범 하나씩 더 사주세요. 와 그건 공약이야. 안 들으는 거 아니겠지? 여기서 멈추는 거 아니야? 이런 공약은 생각치도 못했어. 역으로 가야 돼. 대박이다. 우리 막내만 볼 수 있는 막내가 멋있으니까 하트 100만 되면 여러분 내일 당장 곧 앨범이 또 나오잖아. 어 원어스 아니 앨범 새 앨범도 사지만 옛날 앨범 새 앨범도 하나씩 더 사주세요. 오, 아, 대박이다. 저기요 왜요? 네. 그리고 150만이 되면 여러분들 그 발키리 멜론의 어느 노래 그 실시간 올려주세요. 그게 제 공약입니다. 이야,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100만 앨범 사기 150만 스밍하기. 약간 야, 공약 때마다 뭘 할지 궁금해진다. 공약을 투범이랑 같이 하는 것도 되게 그러면 또 100만 150만 아, 막내 투문들 삥 뜯네. 이런 댓글이 아 죄송해요 장난이에요. 그렇지. 그게 무슨 공약이냐. 아 그러면 또 100만이랑 150만 공약은 또 달님들이 해주는 거니까 125만 그 사이에 또 우리 원어스 완전체로 발키리 퍼포먼스를 오랜만에 보여주면 어떨까. 아 좋지. 좋지 너무 좋지 좋지, 좋지. 완전체는 아직 공개한 적 없잖아 우리. 하여튼 125만의 발키리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는 걸로.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온 세상을 발키리. 좋아 빛을 발키리. 밝히 너무 막내 맵트리스 한번 가능하냐고? 그럼 우리 팀인데 데뷔곡 같이 준비했었었어. 왜냐면 맞아. 나는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나는 실제 상영했을 때 극장에서 봤어. 와. 우리 몰랐는데. 근데 다들 오해가 있을 텐데 아직 우리 막내 진호 미자야. 아 그리고 되게 요즘 아이돌 중에 흔치 않게 막내가 팀의 막내가 나는 IMF도 겪었다. IMF? IMF도 겪었었어. 왜 한 6위? 와. 근데 태어난 멤버는 있어. 나 태어났을 때 말하는 거지. 98, 97. 98. 97, 98이지. 아. 내가 98 때 6학년이었거든. 아. 우리 나 아직 고등학교 3학년 6학년이고. 그때 프랑스 월드컵이었지. 우린 그때 그거 뭐야 교과서에서 배웠거든 그거. 맞아 맞아. 그 막내 자랑스러워 경험이 많아. 댓글 뭐 막내 진호 누가 안에 금목욱이 운동을 안 해? 금목욱 아 금을 아예 맞지? 아 아예 그때 아나바다 나 교과서 봤었어. 나도 봤어. 교과서에 있어. 아나바. 아 뭔 소리 하니? 브이앱에서 그쵸 보통 듣기 힘든 멘트. 전혀 들을 수 없어. 여기에는 2000년대생 친구들도 와. 아 그렇구나. 그리고 가끔 놀래. 아 막내 국민학교 나와서 내가 2학년 때인가? 아 저 국민학교 입학이지 나는. 진짜? 국민학교 입학이었고. 우와. 내가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초등학교로 바뀌었어. 아 명칭이. 막내가 아니라 형이 아니라 삼촌이라 불러야 돼. 근데 왜 막내야? 막내야 막내. 막내는. 와 형들도 탐구 생활 있었어? 있었지. 방학 때 했었지? 방학 때? 방학 때? 있었어? 뭐 없나 없었나 봐, 없었나 봐. 기억이 안 나네. 방구생 어리, 완전 어릴 때 있었지. 진짜? 그럼 방학 때 그런 거 있었어? 우유 한 달치 사가는 거? 있었지. 초코우유 같은 거? 맛있지. 알지? 있었지. 있었어. 우유 급식. 다리 급식. 우유 급식. 없었어. 아, 우유 급식 있었지. 있었지. 그거까지 있어. 근데 우리 달님들 중에 어린 달님들도 있어서 가끔 빅뱅 선배님 얘기하고 투애니어 선배님 얘기하고 노래 들으면 가끔 모르셔. 아 진짜? 으르렁 모르는 달님들도 있어. 맞아. 사실 내가 데뷔했을 때 그 당시 활동했던 아이돌이 그때 이제 뭐 동방신기 나 슈퍼주니어랑 같은 해 내가 데뷔를 했어. 선배님 아 슈퍼주니어 선배님. 네, 선배님. 실수해. 08 있으시면. 아 08년생. 나 진짜 제일 놀랐던 건 달님들 중에 08년생 때 내가 최우수상을 받았었어. 와. 일단 축하해. 감사합니다. 일단 축하해. 와.
최고 수상 얼마 됐네. 그리고 또 질문에 개그맨 이진호님 아닌가요라고. 어? 아, 그 화면만 보면 오해할 수 있는데 저는 아닙니다. 원어스 막내. 진호. 네. 얼마? 1일 개그 멤버예요. 1일 개그. 아, 제가 어떻게 김건학 빨리 넘어가니까 이거지. 이걸 올려서 읽을 수 있어. 다들 너무 편해 보이는데. 아, 오늘 일방이니까. 우리 오랜만에 만났지만 되게 친해졌거든 다시. 은세야 우리 3년 만에 보는데. 그러니까. 진호가 아니라 지노냐고. 지노. 네. 맞아. 지노. 막내 고무신 신고 다니고 지금. 아, 그 정도는 아니고. 고무신. 그래도 교과서 달력은 책보 싸고 다녔어. 아. 놀토 세대 아니야? 놀토 세대? 놀라운 토요일? 아니 노는 토요일, 토요일이라는. 아, 나는 토요일도 학교 다 나갔지. 나때 5일 근무가 없었는데 그때 6일 근무였는데. 노는 토요일도 없었어. 혹시 어, 넌 토요일 없었어? 우리 난 초등학교 때 놀토 있었어. 우리도 있었어. 놀토 있었어. 나 중학교 때부터 이제 놀토 없어지고 금요일까지 맞고. 나 5학년 때 학교 급식 생겼어. 아, 원래 도시락이었어. 도시락이었어. 맞아. 근데 진짜 약간 이렇게 예전 얘기할 때마다 뭔가 어지럽다. 약간 세계관이 충돌해. 약간 좀 재밌는 얘기 해줄까? 내가 초등학교 동창생이 9명이다. 분교 나왔거든. 오.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60명 조금 안 됐어. 신기하지? 뭐? 그리고 내가 말로만 듣던 그 옛날 완전 분교. 신기하다. 한 학년당 거의 10명 안쪽으로. 아, 근데 너무 내가 여기 와서 꼰대가 돼가. 작가님들이 진호 연습생 때 썰 풀어달라는데. 아, 연습생 때? 사실 진호 그 우리 대표님 이제 그거 아니야? 직계한 말 있었는데. 진짜 놀림. 그거랑 풀지면 안 돼. 어? 우리 대표님 생각하고. 김진호. 아, 우리 김진호. 아, 저 삼촌이. 어, 우리 진호 대표님이랑 그 진짜가 같아서 그렇게 회사에 들어왔는데. 아, 역시 사실이었구나. 사실이었어. 나는 원래 마마무로 데뷔할 뻔했지. 맞지. 통제가 안 되니까. 그때는 내가 나도 질풍 노도식이고 통제가 안 돼서 계속 밀렸던 거야, 데뷔가. 아, 남녀 혼성 그룹이 될 뻔했구나. 그러니까. 아, 대박이다. 그거는 우리도 몰랐어. 원래 마마무로 이렇게. 아, 진짜? 대박이다. 역사가 깊구나. 와, 어지럽다 야. 오디션에서 노래 뭐 불렀니? 오디션에서? 응. 랩했다고 들었는데 그 농공기네. 대박쇼. 대박쇼. 랩했다고 들었는데요. 아, 클린들이 생각보다 막내들이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잘하라. 어떻게 된 거야? 오디션 때 나 저기 군가 불렀거든. 군가. 아, 비주얼을 못했네. 군가만 탁 불렀고. 이야. 아, 어, 100만이 됐어? 어? 진짜 100만이 됐나 봐. 어, 지금 곧 돼. 맞아. 지금 97만. 그럼 앨범 사야겠네. 그러니까. 근데 앨범 사겠네. 대단하다. 아, 짜여진 코너가 없네 오늘 프로그램. 아니 그냥 지금은 댓글 읽어주는 시간이고. 맞아. 우리 방을 편하게 하잖아. 우리 이제 뭐가 준비되어 있죠? 또 가장 중요한. 맞아. 네. 원어스 하면 또 머버스가 빠질 수 없잖아. 그래서 원어스 머버스를 완전체로 또 준비했어. 조금만 기다려줘. 근데 사실 이것도 지금 짜여진 코너야. 맞아. Q&A 시간이야. 열심히 짰어. 이게 내가 아니고 작가님이. 아, 코너가 있네. 100만 됐다. 100만이야. 헐, 달린다. 앨범 사 어떡해. 아, 감사합니다. 100만 헐, 진짜. 하트. 1집부터 100만 하트 감사합니다. 1집부터 미니 라이터스부터 쫙. 자, 그러면은 이제 또 하트도 100만 됐으니까 깔끔하게 먹방을 한번 가볼까? 오늘 그러면 우리가 먹을 음식 살짝 소개를 할까? 아, 살짝 스포? 아, 오케이. 우리가 먹을 음식은 여러분들도 지금 식사 시간 아니면 안 드신 분들 계실 텐데 오늘 먹을 음식이 요즘 핫하다는 음식들로다가 잠 가져왔는데. 그리고 저기 쿨피스가 있는 거 보니까 뭔가 매운 게 있는 거 같아. 그치? 아. 힌트 잘 주는데. 자, 그러면은 저희가 우리 원어스 멤버들이 장소를 이동해서 먹방을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네, 이동하시죠. 아, 막내 진행 잘한다. 그러니까. 렛츠고! 렛츠고!
와, 카메라 구도가 거의 SNL이네. 잠깐만요. 잠깐만. 잠시 카메라 지금 세팅 중이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됐어? 우리도 이렇게 브리핑하면서 움직여본 게 처음이어서. 맞아. 아마 달님들이 지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달님들 좀만 기다려주면은 여기 서호 서호 형네 집이잖아. 아 맞아. 서호 집. 서호 형 동가야 여기? 어? 동가야? 동가? 대접 가져왔어. 맞아. 그래도 우리 아이돌이라고 제로로 준비해줬네. 어, 근데 우리 제가 안 먹는데. 어, 제가 안 먹어. 아, 일단 우리 달님들이 또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되게 옹기종기 귀엽다고 또 다 귀엽대. 사실 계속 나 지금 끝날 때까지 민망은 한데 재밌다. 괜찮아. 청년분들이 생각보다 과몰입이 좀 익숙해지셔. 막내 착장 너무 귀엽다. 이제 카메라 구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 응. 벌써 뮤지컬 없네. 아니. 뭘 준비 아니 아니. 어 주먹밥 단다. 아 진호 갈까? 어떤 거? 아니 아니. 내가 눈치 없었나? 어? 집중해야지. 꼰대가 그게 집중해야지. 그래? 너 센스가 부족하다. 진아 지금 막내 씨가 없어. 오빠가 처음 하는 거 진노 잠옷빛 미쳤다래. 아, 나 숙소 누구랑 쓰냐고? 나는 이사님이랑 써. 아~ 이사님이랑 불편해. 이사님이 호텔에 달리고 있다. 아, 우리 또 그 내가 잠깐 팀 활동 많아서 밖에 있을 때 그때 또 팬분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달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때 나의 팬분들은 개똥이님들이거든. 개똥이님. 어, 개똥이님들 와 있네요. 아, 개똥이님. 아, 외국에서도 외국분들. 맞다, 이게 완전 글로벌이니까. 그러면 그 외국분들한테도 진호가 한번 대표 영어로 한번 인사 한 번만 아, 해줄래? 글로벌하게. 어, 글로벌하게. 글로벌하니까. 아, 헬로, 봉주르. 아, 봉주르. 니하오. 어. 철저하게 인사만 하는 거. 곰방와. 곰방와. 여기까지. 아, 글로벌하게. 글로벌하게. 음식 소개할까? 좋아, 좋아. 이거 그러면 서호가 준비한 거니까 서호가 음식 소개를 해주자. 그래. 아, 서호 형. 괜찮아, 괜찮아. 원래 다들 반말해. 아, 맞아, 맞아. 어, 이거는 또 이게 유행하는 갯벌 떡볶이. 갯벌 떡볶이. 나는 네. 사실 이거 안 먹어봤어. 아, 우리도 안 먹어봤어. 블랙 로제 떡볶이고. 아, 블랙 로제구나. 이 친구는 또 우리 원어스들이 사랑하는 치킨. 아, 치킨. 아, 순살. 순살. 그래서 순살 치킨. 먹어. 순살 치킨. 순살이 진짜. 나 이렇게 포장된 거 난 처음 봤어 이렇게. 나도. 어, 그래도 처음 봐. 좋아. 이렇게 일자로 돼 있어. 요즘에 이렇게 나오네. 줄로. 우리도 이렇게 된 건 처음 먹어보지 않나. 근데 요즘 이렇게 일자로 많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좀 더 고급져 보이잖아. 자, 그리고 맛이 다 다르네. 자, 그리고 매운 갈비찜. 어, 갈비찜. 그치. 이것도 순살인가? 모르겠어. 중국 당면도 같이 들어있대요. 아, 오, 아, 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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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당.
맛있겠다. 자, 그러면 저희 먹방 시작할까요? 근데 네. 우리 아트가 배기 좋은 거 아니야? 우리가 아까 그 중간에 공연을 걸었잖아. 125만 하트 되면 보너스 125만 넣은 거 좀 이따 볼까? 근데 네, 그래, 일단 먹고 먹고 체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는 시원하게 추고 추고 땀 빼고 이거. 아, 왜냐면 이게 그러면은 이거를 책상을 좀 뒤로 밀었다가 또 앞으로 뻗어내야 되니까 세팅해야 먹고서 봅시다. 일단 이제 좀만 이따가 그건 공연을 하도록 할게요. 왠지 모르겠는데 막내가 먼저 먹고 싶은 거 같아. 어쨌든 매니저 형 손자남 같아. 막내가 먹어야지 형들이 먹겠구나. 맞아. 갯벌 한번 먹어야지. 갯벌을 갈래요. 갯벌을 한번 먹어. 이게 되게 미꾸라지 비주얼로 유명하네. 비주얼이 사실 비주얼은 그렇게 먹음직스럽진 않은데. 오. 막내가 참 사람을 공손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어. 어때? 맛있어? 방송이야. 괜찮은데. 맛있다. 솔직하게? 솔직하게. 너무 평범한데? 어? 나 그저 그런 맛이네. 그저 그런 맛. 근데 맵다 이거 되게 맵다. 아 매워? 아, 그래서 저기 있었구나. 나 막내가 한 입 하셨으니까 이제 먹어도 되겠지? 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좀 맵다 근데. 아 뭐라? 매워. 그런데? 자 여러분도 혹시 뭐 드시고 싶 드시고 계시면 뭐 드시고 계신지 좀 글 좀 남겨주세요. 같이 소통하면서 먹게. 안 되나? 저녁 추가 뭐야? 저녁 메뉴 추천. 아 저녁 메뉴 추천. 밖에 어디 집에 있나 밖에 있나? 밖에 있으면 그냥 부속고기 같은 거. 무슨 고기? 부속고기. 부속고기. 맛있다. 야근으로는 컵기지. 아 이제 야근하고 이거 야근하면서 이거 보고 계신 분들 계시구나. 아 네 몰래 보고 계신 거여서. 진우가 없을 때 우리 멤버들끼리 합했던 건데 진우 반모 알아? 반모? 아 어? 반모가 두부 반. 맞아 그것도 맞는 거 같아. 누구 살 때 한모 주세요, 반모 주세요 이건데. 딱 그렇게 정확하게 건하기 형, 이도 형이 그렇게 말했었어. 아, 진짜? 말했어. 근데 그거 말하고 나 좀 무시당했거든. 그거 아니면 머리가 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반모. 황규 형이 반모 아니야? 아니야. 요즘 신조어래, 신조어 맞나? 맞아. 요즘 신조어는 아니긴 한데 너가 설명해. 신조어에 이제 반모가 이제 줄임말로 반말모더라고. 이제 아, 우리 반모할래 이러면 이제 오케이 하면 이제 반말. 아, 우리 반모하자 얘들아. 달린데 우리 반모하자. 나 3학년 6반인데 혹시 4학년도 있니? 여기 4학년은 없을 거야. 4학년 있니? 4학년 웬만해서 보기 힘들더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 줘. 4학년 거의 없더라. 남지. 난 버스 3-6번 버스야. 통합버스라고 해야 되나? 우리들 부모님들 중에 4학년이시나? 4학년? 그러면 4학년, 5학년? 그 정도? 맞아. 근데 우리 부모님도 보셔야 돼. 나는 나는 좀 인터넷 이런 거 잘 안 쓰려고 노력을 하거든. 쓰려고 노력해. 젊어 보이고. 적당히 줄임말은 쓰는데 그냥 막 되게 인위적으로 줄임말을 잘 아, 너 옆에 버니언 잘 써. 아, 줄임말 이거. 억지로 줄임말. 억지로란. 나 4학년이긴 한데 대학교 4학년. 실제 대학교 4학년. 우리 엄마가 5학년. 점점점. 막내 3학년 6반이라니까 갑자기 벽이 느껴진다. 완벽. 아 영어로도 말해달래. 여기 우리 잠깐 원어스에서 누가 영어를 잘했지? 다 비슷해. 맞아. 다 비슷해. 외국어 누가 제일 잘하지? 다 비슷해. 우리 다 한국인이야. 나도. 난 예전에 그 방송에서 했었는데 3개국어 할 줄 알거든. 너 진짜? 해볼까? 한국어.
얼마? 자 핸들 핸들 이빨 들어. 와 영어 일본어 한 와 대박이다. 미스할 수도 있고. 응. 너 형이 치킨 해. 치킨. 아 아니 아니 나도. 아, 괜찮아. 이게 한국 할 줄 해. 치킨 아 핸들 아직 둘이 어색하잖아. 사이가. 아, 3년 전에 치는 그렇지. 그러니까. 먹는 거. 대통령 분들은 알지. 내가 코미디 프로에서 했던 거라. 아 초등학교 4학년도 이제 실제. 실제? 진짜 진짜 4학년인가? 몇 년생이야? 앞자리 1까지는 아닌가? 잠깐만. 초등학교 4학년이. 근데 우리가 먹방이 막 표현도 살짝 해줘야 되는데. 나는 먹방 하시는 분들 거짓말이라 생각하거든. 입에서 뭐 어떻고 저쩌고 하는데 한 번만 마시지 뭐. 다 아는 맛. 그러니까 되게 현실적이네 어떻게 보면. 솔직한 편이라서. 좋아. 갯벌 떡볶이가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이게 블랙 로제 떡볶이예요. 근데 검은색은 뭘로 했지? 먹물로 했다. 먹물인 거. 아, 먹물, 먹물인 거. 아, 맛있다. 막내 술 잘 마셔요? 어, 아까 반주 얹히고 나잖아요. 아까 낮에 그냥 점심에 살짝 반주. 많이 줄었어. 아, 밥 뭐지 지금? 많이 줄었어 지금. 아, 예전에는 그냥 해뜰 때까지 마셨는데 지금은. 야. 지금은 그냥 먹어. 조금만 마셔도. 어떤 걸 제일 좋아해? 나는 다 좋아해. 안 가요. 와. 맞아, 다 좋아하는 것 같아. 알콜이나 알콜. 댓글에 지금 막내 미자한테 술 마셔도 되냐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아니, 미자는 아니야. 그냥 막내지 미자는 아니야. 사실 미자는 아니야. 그게 약간 막내들 특성인가 봐. 그러니까 술 좋아하는 게. 필자라니까. 불필자. 그러네, 필자네. 나 필자야. 필자. 막내 소주 좋아하게 생겼대. 소주. 그러니까 3학년 6반이 되니까 그게 있어. 예전에는 술을 주종을 부르고 술을 마시러 갔거든. 뭐 호프집이나. 근데 지금은 그렇게 뭐 맥주 팔고 소주 팔고 이런 데보다 술을 한잔 먹고 싶으면 맛있는 음식점을 가서. 이제는 안주가 중요한 게 이제 현실적으로 2학년 때는 내가 2학년 때는 분위기를 따지고 거기에 뭐 뭔가 뭐 트렌드함을 따지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냥 허름한 음식점 노포 식당 같은데 이런 데가 술 제일 잘 들어가. 토야식 토야식. 나중에 회식 같은 거 한번 하자. 그래, 내가 막내가 살게. 우리가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예의상 우리가 살 수는 없을 것 같다. 근데 그래, 너네 아 형들도 1년에 한 번씩만 먹어 술. 아 나 다이어트 계속 하고 있냐고. 아니 잠깐 멈춰 쉬던 상태야. 다이어트가 전쟁이야? 평생 치러야 되는 전쟁이지. 그만큼 위험하지. 그렇지. 자꾸 춤춰달라는데 일부러 안 입고 있는 거야. 아직 열고만 안 봤어. 아직 열고만 안 봤어. 지금 오프닝부터 계속 들고 춤춰줘. 애교 보여준대. 일부러 계속 안 입고 있는 거야. 계속 쓰시네. 나는 그걸 저렇게 읽을 줄 몰랐어. 되게 쿨하다. 아 근데 또 달님들이 다이어트 안 해도 된대. 1g도 사라지는 거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 아 막내도 콘서트 나오냐고. 아니 나는 그냥 계시라니까. 내가 콘서트 같이 하는 순간 평점이 안 좋아질 것 같아. 아, 아니야. 에이. 광기 좀. 막내 제발 재계약해달래. 계약 연장해달래. 아 근데 내 계약 조건은 아예 안 들어주는데? 왜 그러길래? 조건이 뭐였는데? 조건이 뭐였는데?
알지? 이미 다 말을 했구나. 9.5 대 0.5. 와. 내가 9.5. 와. 아, 세네. 그 정도면은 안 맞은 게 다행이다. 9.5 대 0.5 차량 캐딜락 에스컬레이터. 이런 거 다 했는데 안 맞더라고. 안 맞으면은 뭐 갈 땐 가야지. 네, 우리 또 현실적이라서 어쩔 수 없지 뭐. 대박이다. 역사를 새로 쓰고 있네 지금. 아이돌.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나는 한식 좋아하고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나아산 조리. 그거 제일 좋아. 집에서 싼 김밥. 와. 김밥집 김밥 말고. 맞아 맞아. 엄마가 싸준 김밥. 맞아. 우리 어렸을 때 소풍 갈 때 먹었던 그 김밥. 근데 그렇게 맛 그런 맛이 나는 김밥집 먹는 거. 맞아 맞아. 집에서 싼 김밥. 왜냐면 진짜 집에서 싼 김밥 밥부터 다르잖아. 일단 한식을 제일 좋아하고 그래서 좀 살이 많이 찌긴 하는 것 같아. 한식 지금 준비된 한식이 계란찜이랑 붕어빵을 떡밥밖에 없어. 이거 이제 서 어머니께서 아니 나 그냥 이거 먹어 계란. 아니 여기 갈비찜도 있는데. 계란찜. 아 근데 당면이 당면이 해외 당면이잖아. 많이 써주지 마. 혹시 다른 아이돌 분들도 이거 볼 수도 있겠네. 그렇지. 심심하신 분들. 누군지 몰라도 글 좀 써봐요. 다 알고 있어. 지금 보고 있는 개그맨들도 글 써.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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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 또 나 아는 사람들 알던데 홍어 상어도 좋아하는. 홍어. 나 그거 먹고 울 뻔했는데 홍어 먹고. 아 국기 빼는 거 알려달라고. 국기 빼는 거는 없고. 사람은 내가 알기로 정확하지 않은데 사람은 살이 찐 게 아니라 부어 있는 거 항상 10kg씩.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처음에는 그래서 수분을 많이 빼면 조금 붓기 그게 붓기거든 살이 아니라. 그러면서 시작되는 거. 그러면서 이제 지방을 태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부기가 있어 사람은. 그게 이제 염분을 많이 먹고 나트륨이랑 나트륨 그래서. 혹시 그게 뭐야 여기서 진호 개그맨에도 될 것 같다고 엄청 웃기대 지금 달리는데 칭찬해주고 있어. 난 진지하게 지금 진지하게 하고 있는데 브이라이브라고 생각하고. 엄청 재밌대. 혹시 뭐 친한 뭐 연예인 인형 물어보는데 혹시? 아 내가 라이벌로 생각하는 아이돌 개그캐는 요즘에 그 장준이가 좀 웃기더라고. 골차이든 골차. 네. 골차 우리보다 선배인가? 선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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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가 아닌데 선배님들. 장준 선배. 재밌어요 요즘에. 더워라. 그리고 우리가 하트가 또 먹는 사이에 150만이 또 너무 버렸어요. 빼요. 내가 생각하는 원스 최고 뭐냐고? 발키리. 데뷔곡 최고지. 그거밖에 모르는 거 아니지? 장준 선배 안 보나? 볼 수도 있어. 막내 너무 재밌다. 난노하라는데 그거 난노하라면 되라고 내가 여기 연습생 들어오기 전에 양세찬이랑 이용진이라는 그 아이돌이 있거든? 아이돌이었나? 그 친구들이랑 했던 노래거든. 못살펴야지. 근데 좀 핫하신 장준이 왜 여기 나오냐고? 아 나 사실 장준이 형님이랑 프로그램을 뭐 하나 하거든. 이제 원어스 우리 멤버들이랑 많이 해야지. 너무 좋아. 근데 멤버들이 터스 때 안 그렸니? 아 터스는 안 그렸어. 나도 기가 세서 터스 이렇게 막 주눅주눅 그러지 않아. 다행이야 자랑스러워.
상금방대라고. 외국어도 잘하고 개그도 잘하고 지능도 잘하고. 우리 항상 진행 권희가 했었는데. 맞아. 이제 진호가 하면 되겠다. 좋아. 아 맞아 나. 난 진짜 아이돌이거든. 나 아이돌 아바떼라고 아이돌 받아쓰기 대회 들어. 아 맞아. 아 원어스 대표로 나왔잖아. 어 원어스는 아이돌들만 나와. 아 맞아. 그럼 또 이제 공약이 150도 넘었고 우리가 125만 공약으로 걸었던 발키리 퍼포먼스를 달리느라고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아 그렇지. 왠지 모르겠지만 또 여기 개똥이 분들도 계셔가지고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기대는 안 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 이거 연습생 때 1년 동안 연습했잖아. 맞아요. 무슨 소리야. 발키리 그럼 퍼포먼스는 한 17분쯤에 하는 거 어때? 스틱이라네. 미안한데 좋아. 어. 정말 대박을 그대로 읽는 것 같아. 프롬프트를 해놓고 그냥 읽는 듯한 그런 맛이 완전 좋아. 160만 개가 넘었어. 어. 이게 또 달님들이 그 숫자로 보면 진짜 크게 다가오긴 한데 진짜 맨날 이렇게 눌러서 쥐나시는 분도 계신다고 할 정도로 진짜 열심히 눌러주시거든요. 아, 계속 개박도 소박도 해달라는 분들 많고 끝까지 안 하면 계속 요청하시거든요. 아까 진호 안에도 있던데? 어? 댓글에 진호 안에? 닉네임이 진호 안에. 권하기 안에도 있고. 방금 왜 밥 안 먹어? 아 사실 나 햄 없으면 안 먹거든. 아 반찬 투정. 햄에 케첩 있어야지. 어 햄이랑 케첩. 돈가스 있어야 돼. 햄인 거야 아니면 그 알코올인 거야? 응? 나 사실 나는 밥 먹었거든 아까. 너무 솔직하다. 어 그래서 반주도 했어 거기서. 아 막내 결혼했네. 아 그거 무슨 질문이지?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아 여기 서호 안에도 있대. 응? 맞아요. 형은 언제 했지? 작년에. 그 우리 거디야. 다 먹은 거 같으면 우리 슬슬 한번 우리 준비한 포커스 한번 보여줄까 그러면? 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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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또 우리가 또 열심히 연습했잖아 데뷔 전에. 아 진짜 옛날 생각난다. 아 추억이 바글바글하다. 어, 뭐야? 진호 내가 많이 힘냈는데. 오케이, 한번 슬 자리 잡아볼까? 1위로 오시면 좋은 공연 되죠. 어. 아, 원래 지금 파트인데 레이디 대신 했잖아. 맞아. 아, 이거 핸드락하고. 화이팅 하고 갈까, 우리? 아, 화이팅 하네? 아, 놀자. 잠깐만, 또 동 화이팅 그대로 하는 거야? 어, 네. 아, 진호 화이팅 했어. 원래 항상 하는 진호가. 맞아, 맞아. 어, 나도 참여 널 진짜 무대 전에 항상 우리 하던 거 있잖아. 그럼 막내가 할게. 어? 자 원어스 이제 무대 출격이야. 어! 자 이 무대가 세상 밖에 나가고 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거야. 우리 준비한 대로 진짜 자기 할 거 열심히 하자고. 자 원어스 화이팅. 예! 야 발성이 난다. 와. 와. Let's go. 여기야. 나 오른쪽 귀 살짝 안 들려. 좋아 좀 돼. 오케이. 자 음악 주세요. 굉장히 포인트 안무라서 굉장히 짧으니까 집중하셔야 돼요. Let's go. 짧습니다. 아 그만하다 이거 근데 브이라이브는 한번 찍으면 안 내려가지.
제 방송도 떠. 아, 그래? 다시 보기도 또. 내리 충분 아니지? 아, 지금 메인 댄서였다고. 지금 키키키키가 행동하고 <하고. 웃음> 지금 댓글에 막내야 맨날 돌려볼게 이런 댓글 있고 맷댄 진호 진호 짱이네 이로써 완성된 발키리인가봐 끝나 아니야 지금 댓글들 지금 방금 난리 났어 지금 완전 대박이야 오늘 라이브로만 봐주면 안 돼? 안돼 안돼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다 또 지금 뭐 학원이거나 일을 하신 사람들은 다시 보기가 뜨면 나중에 좀 돌려보기도 하죠 몰래 봐서 소리가 안 들리고 아, 아 나중에 개그 코너에 형들도 불러줘 진호야. 그럼 당연하지. 내가 뭐 그런 힘은 없는데 얘기는 할 수 있지. 와 그럼 그럼 꼭 부탁해. 부탁해. 진짜 거친길 같았대. 진짜. 함께 걸어갈래. 이 노래를 잘 하면 거친길. 진짜 거친길이야. 이해도 하고. 근데 이게 나 타이밍이 언제인지 몰랐어. 이게 처음에 이렇게 하라고. 아 괜찮아 기회 여기. 그 정도는 맞아. 그 다음에 이렇게 걷는 걸로 했을 때 이미 다 이걸로 했더라. 약간 레이백하고 있다 연습하러 갈 거니까 그때 맞추자. 맞아. 그리고 우리 맨날 하는 거 이건 단체로 브이앱하면 우리 포토타임도 가지고 돼요. 맞아. 포토타임. 달님들한테 원하는 포즈 있냐고 진호한테 직접 물어봐줘. 아 우리 포토타임 할 건데 지금 달님들 혹시 원하는 포즈 있어? 반모 제대로다.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어떡해. 원하는 포즈 올라오는 걸 읽어주면 될 거야 그대로 읽어주면 돼 하고 싶은 거 잘 읽어야 돼 이상한 거 읽으면 안 돼 보라트? 보라트? 보라트 이거 볼 옆으로 하트를 만드는 거 햄버거 하트는 뭐야? 햄버거는 또 뭐지? 먹는 거야? 이건 우리도 몰라 맞아 우리도 몰라 제블러트 말하는 거야 아 이거? 햄버거 하트야? 왈왈 포즈는 뭐야? 지져달라 우리 같이 연습했던 거 있잖아 반박불가의 왈왈 아 이런 거야 요것들은 대부분이 기억이 많아서 정말 지지면 안 돼 와르르 뽀갈이 뭐야? 뽀갈? 뽀뽀를 화동이 형이 좀 많이 하는 거 같아 뽀뽀를 갈기는 거야 아 잘한다 야 잠깐만 이거 좀 뽀싸대? 뽀뽀싸다 뭐 나보다 잘한다 아 그럼 뽀갈로 한번 해볼까 그러면 좋아 해 네. 뽀갈로 한번 해볼까? 자 하나 둘 셋 야, 야. 야, 이거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프롬대로 가면 돼. 네. 네, 달님들 저희가 준비한 판타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 막내 우리 막내 진호 어땠는지 소감 한 번만 부탁드려요. 사실은 이렇게 뭔가. 지금 보시는 거 달린 분들이나 아케니 와서 내가 장난치는 느낌이 들까봐 난 좀 조심스러웠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너무나 재밌게 또 봐주시고 좋은 글 많이 올려주셔서 그게 나는 좀 감동했어요. 혹시나 그리고 사실은 이게 지금 브이라이브도 하지만 제가 하는 앱질이라는 유튜브 콘텐츠가 있어요. 아직 방송은 안 나갔지만 새로 하는 콘텐츠인데 제가 앱질이라고 앱을 소개하는 유튜브인데 오늘 소개할 앱이 V앱이었어요 아, 그래서 우리 어라스 분들이 또 이렇게 도와주셔서 오늘 좀 재밌게 한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또 앱질이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첫 방송 된다고 하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네 저도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발키리 그 안무는 저희가 작년부터 틈틈이 만나서 연습을 했는데 그래도 연습한 거 이상으로 나와서 네, 맞죠. 최고의 무대였습니다. 맞아요, 멋있었어요. 그리고 잠깐 오늘 원어스 친구들이랑 잠깐 있었는데도 너무 정들고 친구들이 너무나 좀 착하고 진짜 겸손한 친구들 같아서 우리 달인들이 조금 계속해서 같이 응원해주면 우리 정말 최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지금도 최고지만 더 최고가 될 거라고 저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무리 인사는 이제 원어스 스타일대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원어스 지금까지 하면은 원어스였습니다. 네, 함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